무례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과의 관계 대화법이 궁금합니다. 예의가 없는 걸 세고 강하고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어떤 일 하시는데 이런 고민을 하세요?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아, 이것저것. 예. 뭐 고객들도 마찬가지고 밑에 부하 직원이나 예, 예. 인간의 관계에서도 지켜야 될 선을 넘어가지고 네. 이렇게 굉장히 꼭 무례하고 이런 걸 갖다가 자기 보여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네네네네네네. 그때 좀 상처를 입게 되고 또 예, 예. 그때 계속 제가 예의를 지키면 오히려 좀 여러 가지 우리 관계가 더 역전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예 예, 알겠습니다. 아, 이런 경우 있죠. 저도 어제 그저께구나 그저께. 저도 그런 경우 있었는데 이제 전화번호가 이제 오픈이 돼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전화 와서 이제 스피치 상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되게 세더라고 그분은 전화하자마자 거기 OBM 스피치죠 수강료 얼마예요 이러는 거예요 사실 제 기분이 상하죠 무슨 뭐 생선 사는 것도 아니고 수강료가 어떻게 돼요 얼마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중하게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는 그 백을 사러 오셔서 그러니까 백도 보지 않고 백이 얼마요 하시는 것 같은 겁니다. 백이 10만원짜리 백도 있지만 100만원짜리 백도 있는데 백을 충분히 보시고 가격을 물어보셔야지 지금 전화하셔서 갑자기 제가 지금 가격을 얘기해 드리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다른 스피치학원에 2배 이상 비싸거든요. 그런 식으로는 저는 상담하지 않고요. 제가 스피치 어떤 커리큘럼이 있는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래도 계속 얼마요 이러는 거야. 아, 그러면 방문을 하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방문하시면 알려드릴게요. 그런 고객은 그냥 얼마예요. 여기저기 스피치하고 다니면서 싼 데 다니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분하고 통화하는 거는 제 에너지의 소비인 것 같아. 그래서 당연히 방문 안 하죠. 그분은. 안 할 거예요. 그냥 급한 거야. 막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는데 급해서 어디 싼 데 좀 다녀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안 하는 식이 나요. 정중하게. 그리고 내 얘기를 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충분히 의사표시를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세게 나오면 상대하지 마세요. 왜? 내 에너지, 내 시간이 아깝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떤 표현이냐면 아이메시지라 그래요. 상대가 무례하게 하거나 나한테 상처를 주거나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나쁜 에너지를 줬을 때 그거를 아이메시지로 받으면 돼요.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런 부분 좀 당황스럽네요.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굳이 그걸 다 받을 필요 없어요. 요즘엔 감정 노동이라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자기 감정 조절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점점 이제 감정이 인스턴트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우리 소중한 거잖아요. 내 감정도. 근데 서비스직이라 그래갖고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그 사람은 어디서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자기도. 풀 데가 없으니까 갑질을 한다고 이상한 곳에서. 근데 굳이 내가 그걸 받을 필요 없는 거죠. 그럴 때는 거절을 해도 된다. 충분히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례한 사람하고 굳이 내가 이 사람하고 진짜 오래 가야 된다고 하면 저는 아이메시지로 표시한 다음에 거기서는 대화를 안 하는 게 좀 낫다. 한 며칠 후라든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만나더라도 내가 기분이 상한 상황에서는 계속 얘기해봐야 내가 에너지가 기운이 안 좋기 때문에 이 미소나 뭐 이 표정이나 이런 게 좋을 수가 없거든요. 에너지가 나쁘게 나가니까 그거는 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의 없는 사람하고 저는 부지할 필요 없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에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